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대치 중인 지금의 국회 상황을 두고 동물 국회라고 말합니다. 몸싸움과 고성이 넘쳐난다는 이유에서죠. 우리가 그동안 없어졌다고 믿고 있었던 해머와 쇠시리 떼도 어젯밤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장이 1986년 이후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어제 저녁 몸으로 벽을 치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걸어잠근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해머는 물론 못을 뽑을 때나 쓰는 쇠지렛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안과 문을 따는 데 사용된 쇠지렛대를 전리품인 양 들어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보좌진들도 연장을 동원하기는 마찬가지. 의안가로 통하는 유리문을 닷줄과 철사로 묶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뒷바닥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 회의합니다 회의! 몸에 손 대지 마세요. 몸싸움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당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살포한 이후 8년 만에 동물국회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